글로벌 의장 빅토리 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중국 정부와 중국 깐소성 인민정부, 난저우시 인민정부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숙성 정치협상위원회 위원 겸 1대1로 SICO 홍홍 비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중국 아프리카 상공회 여정진 회장, 중국 국제무역추진회 국제무역총상회 국제부 주문이 주임,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정치중심 부주임 홍원 교수, 그리고 중국 및 세계 언론 대표단과 중국 정부 각 사회조직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네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공화국 등 국제 행사에 참여해주신 각국의 정부 관계자 및 사회조직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깐수성 난저우시 자유무역시범부에서 국제 녹색 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 포럼을 개최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성공적인 국제 행사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국제기구 세계 녹색 기후기구는 기후 환경 변화에 따른 폐허로부터 지구와 우주의 유무기체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국제 녹색 헌법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국제기구입니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은 기후환경에 관련된 2000개의 국제법과 해양법 150개, 지적재산권 및 무역관련법에 근거하여 국제녹색검증, 인증된 기술과 상품을 실천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실천책무국제기구입니다. 이번 국제행사에서는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 WTO, FTA, 국제법인 아포스티우 등 국제적 기준과 중국 정부 5대 정책 및 1대1로 정책에 근거하여 국제 녹색 기술 상품 실천을 위한 국제협약 및 선언문을 깐수성 난저우시 자유무역 시범구에서 SICO와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함으로써 각 분야별 국제 녹색 기술 및 상품 검증 인증 업무와 국제 녹색 도시 및 교통 인프라, 건설, 교육, 녹색 상품 거래소 등이 현실이 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 녹색 상품 실천을 위한 국제 협약 및 선언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SICO와 이미 3년 전에 국제협약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상 목적사업 43개 항목을 실천하기 위해 난저우시 자유무역시범부의 국제기구 공동사무국과 국제녹색금융센터를 설립하여 1대1로 연선국과 전 지역의 국제녹색기술상품 검증 인증 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난저우시 자유무역시범부 내 국제녹색기술상품 기업 등을 세계에 소개하고 해외 국제녹색기술상품 기업을 난저우시 자유무역시범부에 받아들이는 국제기준이 국제녹색기술 검증, 인증, INGO WGCA IGC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므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국제녹색검증 인증을 통과한 기술 및 상품에 대한 세관 통관 업무와 위생허가, 재난, 안전허가 및 탄소배출권 거래소 업무도 공통된 목적으로 쌍방 협조하여 공동의 공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학위, 국제유무형 자격 등 문화예술에 대한 국제의 감정 분야 및 기후환경에 관한 국제 녹색 교육과 글로벌 은행 시범구역 운영 업무도 함께 시작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국제녹색펀드, 국제녹색기술, 검증된 전자화폐 등 전자화폐 기술 블록체인 전 분야 검증 인증 기술과 국제금융 업무도 협조하여 공동으로 공모를 수행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부터 산림 분야, 수산업 분야, 림업 분야, 공상 분야 등 에너지, 개발 건설, 물류 인프라, 배후도시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SICO와 협력하여 란조시 자유무역 시범구 경제 활성을 기점으로 중국 접경국 전 국가와 유럽, 아프리카 등과도 공통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공존하여 1대1로 정책과 국제적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공통된 정책을 이룩함으로써 란저우 시민들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구와 우주 유무기체를 보존하고자 하는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의 역사적 사명에 란조시 자유무역 시범구와 SICO가 함께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谢谢.